너 지금 노력 안 하면 나중에 너 어떻게 돈을 벌고 이쁜 여자랑 사귀고 너 그렇게 차를 탈 건데? 엄마랑 브이로그 What up, guys? 아, 그리고 저한테 DM으로 그 뭐야 우리 미식이 새끼 우리 미식이 새끼가 자기가 키웠었던 실버푸들 그 복실이 닮았다 그래서 출연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미식이 팬이 생겼으니까 밥값 해야겠지? 밥값 해야겠지?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내가 말을 아아어에 내가 말을 아아어에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매그네릭 아마 또 저희 우리 어머니가 뒤늦게 매그네릭 콘테스트를 참가해 주셨는데요. 자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매그네릭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매그네릭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매그네릭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해서 그런지 코를 좀 골고 비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엄청 세거든요? 이게? 오!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팬들이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 뭐야 어떤 채널에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링크 타고 가서 봤거든요. 그 영상도 보고 댓글도 봤는데 저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를 좋아해주세요 예! 뭐 이렇게 구애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는 약간 뭐랄까 골목의 맛집 같은 느낌이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면 못 태어나는 그런 맛집.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실 땐 어떻게 하냐면 뭐야 이거 냄새 뭐야 이거 이게 어디야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장충동 왕족발보살 아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아니 저 갈게요. 아니 오지마 오지마 갈게요. 문 열어 문 열어줘. 못 나가. 내가 들어오라 그랬어?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오해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링크가 있어요. 마랑을 엄청 싫어하는 유진스 팬계정. 여기 보면 저한테 일단 대놓고 욕합니다. 간단한 새끼예요. 돈 벌려고 그러는. 군대라도 갔어야 예절 배워왔을 텐데 센 척은 오지게 하고 뭐 운동으로 뭐라도 이런 것처럼 그냥 약한 거 약 그냥 약이랑 잘 붙는 타입이면서 아무튼 나막 들고 유진스 욕할 분은 오세요. 이거 하는 거임. 아, 처음부터 안 봤어도 졸라봄. 그리고 유진스 욕을 먹여. 애당초 단올리 좋아하면 단올리시 뭐요? 애당초 단올리 좋아하면 유진스랑은 척 치는 거지 상황도 모르는 걸 돈쳐보려고 유진스럽단 월드 이런 거 말하면서 졸라 당당하네. 군대도 안 간 새끼가 동생도 패트만 스티빙류 새끼가. 제가 유진스 분을 싫다고 했다 생각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저 유진스님 제 좌심방에 계신다고 했어요. 제 마음에 있다고 늘 말씀드렸었고 내 마음에는 아일리시 있고 유진스 있고 나 블랙핑크 있어. 그리고 제가 군대를 뺀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정직하게 저 신검 받았는데 오른쪽 무릎 수술 때문에 세 번 신검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MC몽님이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엄해져가지고 저 세 번 갔어. 세 번 정당하게 면제가 나왔고 제 동생은 미군입니다. 걔는 군대를 4년 다녀왔어요. 미군으로서 이 점 좀 틀렸고요. 제 유진스님 싫어한다는 거 이거 틀렸네요. 두 가지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답은 다 맞는 얘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나 여미세고 돈미세야! 남미세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아요. 여자랑 돈이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불법적으로 벌었나요? 예!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여성을 사랑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9년, 10년 전에 처음 방송할 때도 그렇고 저 싫어서 되게 많았어요. 네가 뭐냐? 네 말이 뭐 틀리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건 너무난 욕심이죠. 내가 이러는 거 싫어요?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는 게 이 이변파는 보지 마세요. 제가 좋으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댓글 다세요. 나중에 재밌을 때 또 오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정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군대를 어떤 사유 때문에 못 갔고요. 제 동생은 미군이었다. 그리고 저는 유진스 팬이다. 그 외 것들은 다 맞습니다. 여미세 맞고요. 아 그리고 돈 좋아합니다. 돈에 환장합니다. 돈을 많이 벌까요? 하지만 모든 일은 다 합법적으로 제 노력으로. 그런 의미로서 노래 하나 부를게요. 내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좋았지 너무나도 태웠지 이 You're my I love but the high boy You're my I love but the high boy. 여러분 오늘은 아까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할게요. 가끔 이제 저희 유튜버 분들 보면 저랑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잖아요. 동종업계.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유튜브는 롤유튜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근에 좀 힘들어 하시는 롤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마음이 참 착해서 그래. 착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너무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 곁에 있거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옆에 있거나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 옆에 가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과자 짱구거든요. 짱구에 비유해 줄게요. 짱구 10개 있어. 10개 그럼 누가 달라 그러면 하나 줘요. 왜냐 9개 남았잖아. 에? 근데 내가 9개를 미리 거기서 먹고 나머지 하나 남으면 그걸 주기가 싫어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근심이 그 여유를 못 갖게 해요. 저는 이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국위선양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었고 대전 이제 둔산동에 갔는데 이제 둔산동에서 제가 대전녀를 만났죠. 저는 이제 실패가 참 많았네요. 생각해보니까 계속해서 실패였어요.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25살 왔을 때 이제 뭐 그때 되게 호피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문화생활을 전혀 몰랐었고 사회생활 자체를 몰라가지고 아예 그냥 운동 촌놈이었어요. 운동밖에 몰랐던. 왔는데 막 막 불금 불토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막
막 꾸미고 다니고 제가 카페 2층에서 내려다봤거든요. 근데 막 취해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러는 거 봤어요. 저 문화적 충격이었어. 아니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여기서 술을 먹고 휘청휘청거리고 있다니 이러면서 저 스스로 막 못 놀게 하고 주말에도 막 일하게 하고 뭐 되게 저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저 스스로에게 채찍질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이걸로 너 지금 25살이지만 너 지금 노력 안 하면 나중에 너 어떻게 돈을 벌고 이쁜 여자랑 사귀고 난 돈을 차를 탈 건데 막 이렇게 채찍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 네가 지금 놀면 도대체 어떻게 네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쁜 여자 사귀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제 동기부여가 됐지만 나중에 병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냐면 아 로데오 거리가 좋더라.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되거나 이러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이제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가요. 근데 이제 너무 후회되는 거는 내가 아 홍대 같은 데서도 못 놀고 저는 젊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젊었을 때만 배우고 속해질 수 있는 그런 집단 생활이나 젊음의 시간 잘 못 즐겼었어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놀 땐 놀아요. 저처럼 대전이한테 한번 대여보고 노동착취도 당해보고 여자한테 멱살도 잡혀보고 나 여자한테 멱살도 맞춰 사람이에요! 이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부러워요.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여요. 부럽다. 젊다. 남들 놀 때 일을 해야 돈 번다.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운동으로 좀 비하면 휴식할 날에도 운동을 하면요 언젠간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확 집중하고 휴식을 딱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막 리액션 해줄 때 자꾸 뭐 초심 얘기하는데 제 초심이 뭔지 알아요? 제 초심이요 돈 벌자예요. 돈 벌자. 솔직하게 말씀드려 돈 벌자고 27살 때는 운동밖에 없었으니까 운동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브이로그는 어떻습니까? 예? 제 브이로그는요 이 시대 유일한 쌍남자인 아빠메일의 하남자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신랑감을 잘 고를 수 있게 그 사리 분별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에요. 교과서예요. 제 초심을 보여드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때에 살았던 원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 했는지 보세요. 아 물론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즐기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요새 뭐 티라미수 케이크 배웠는데 처음에 티라미수 싫었는데 요새는 입에 지금 붙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이제 뭐만 하면 티라미수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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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미수 케이크. 아 그리고 유진스 님들께서 이번 1번 푸른 산호초, 네, 푸른 산호초를 이제 극찬을 받았다고. 아, 어떠시 워터파리야. 근데 그거 외에도 이번에 유진스와 배그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을 제가 이제 라이브 때 들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 회사 측이 문제잖아 사실. 이 회사잖아. 회사 대 회사를 만난 거죠. 그렇죠? 한두 푼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잘했어야죠. 배구 대표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배구 대표 김창한 대표님. 그 민 대표님. 아 장한이요. 희진 누나 아니 민 누나. 아, 저 쓰세요. 아 저 갖다 쓰세요. 아 뭐 제가 호랑이 팬티만 입히든 아니 무슨 비키니를 입히든 뭐 속옷을 입히든 아니면 하의를 신든 제가 다 저 씁시다. 저요총이거든요? 저요총 한 손으로 쏠게. 프라이팬 가가지고 그냥 사운드 플레이 사플라이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때릴게! 저요총 쏠게! 저요총 이렇게 쏠게! 이렇게! 아 제가 연락주세요. 마라 에너지 한번 냅시다. 스스로는 따로 얘기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봉지 한번 다시 열어봐! 하나만 남은 거 아니야.
더 있어요. 10개 더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나눠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하세요. 자,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뉴진스를 건드려? 브이로그 이제부터 시작이야. 끝. 뭐라고 안 할게. 각선미가 보이는 하이힐 신고선 우리 같이 치킨을 먹어볼까. 나를 갖다 써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어떤 포즈 어떤 의상이든 나 입어줄게.